내가 아닌 어딘가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Hey, hey, hey. Hey, hey, hey. 28년째 변함없는 목소리와 외모,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아름다운 노래말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준 독보적인 아티스트. 듣자마자 아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도입부 장인 가수 김윤아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네 친구 유나야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 사실 저 동갑이에요. 동갑이지만 네, 동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달라도 결이 너무 다른 우리 김윤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우리 이현정님이 와와 철파임의 여신 네. 등장 이 시간에 아. 이 미모 머선 일리고 유나님 보려고 오랜만에 보는 라디오를 켰어요 지금. 오, 감사합니다. 보는 라디오 너튜브 다 켜주세요 지금. 네. 아까 제가 이제 풀 착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박진희님도 와 유나 언니 이 아침이 풀 착장이라뇨. 아. 보통 아침 게스트들 후드티에 모자가 국룰 아니었나요? 여긴 사정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정? 오늘 생방송인데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각하면 안 되니까 어제 긴장을 하고 잔 거예요. 12시에 잤는데 3시 25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왔어. 좀 더 잤어야 되는데. 에이, 그때부터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시고. 메이크업하고. 그래서 풀 메이크업 착장을 하게 됐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옷은 다 정해놨던 거였어요? 아니면은? 정해놨죠. 아, 네. 정해놓으신 네. 거군요. 아니, 아내 형님, 철없디 유나 언니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오셔서 사인을 받았는데. 저 언니 노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라라라 그랬거든요. 하하송을 너무 떨려서 네네. 잘못 네네. 말했어요. 저 기억나요. 근데 혜영님 괜찮아요. 저 다 마음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라라라송이라고 많이 헷갈려하죠. 라라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하송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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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헷갈릴 수 있죠. 야상곡도 야생화랑 많이 헷갈리시고. 25, 21은? 는 다행히 숫자라서. 다행히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근데 이제 김윤아 씨가 사실 네. 철파임에 제가 오신다고 해서 바로 그랬거든요. 진짜 나온대? 네. 왜냐하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난 12시긴 한데 103.5 네. 송은이 김숙 씨 언니네 라디오에 네 맞아요. 네. 아, 거기 저녁에 할 때였나? 갔을 때인데 그때 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 완전 기억나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송은이 씨 김숙 씨 저 네. 김윤아 씨랑 동갑인데 친구는 아니고 동갑이에요. 저기 김영철이 퍼에이팸 한번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생방송 했던 말 기억나요? 아 알 것 같다. 제가 뭐라고 했죠? 아침에 약해서 정확하게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9시 그때 이제 김창완 선배 네. 하실 때니까 김창완 선배님 라디오까지는 가능하고요. 맞아. 와 기억력 진짜 7시는 좋다. 7시는 영철아 미안해 대신 내 노래 많이 들려줘 이랬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8시 8시다. 마음이 바뀌신 이유는요? 특별히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저 오늘도 힘들었죠. 잠도 안 자고 그렇죠. 힘들었는데. 사실 네. 맞아요. 네, 영철 씨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 친구야. 친구야, 네. 친구야. 아니 근데 이제 약간 네. 그 저혈압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혈압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그래서 안 괜찮죠. 아침이 좀 약해가지고. 아침이 약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헛소리도 하고 막 아침에. 제가 잘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7사 이제 동갑이고. 맞아요. 근데 아직은 서로 시시하는 사이긴 한데. 네. 7사 동갑 연예인 친구 중 혹시 누구 있어요? 74년생 음악 하시는 분들이 없죠. 이적 씨. 아 이적 씨가 김동률 씨. 빠른 7사잖아요. 저도. 빨리 들어왔긴 했는데 아, 빠른 7사예요. 거의 다 어른인데 아, 근데 이적 씨는 선배님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김동률 씨도 7사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임현정 씨 전에 음악하던 임현정 사랑은 봄빛처럼 아, 맞아 맞아 네. 임현정 씳도 다 74년생이었어요 7사군요 네. 우리 쪽은 이제 김대희 씨하고 개그맨들 아, 네, 그렇거든요. 우리 김영란님이 친구들인데 왜 이리 어색해요 그 영철아 유나야 영철아 유나야 반가워 우리 친구하는 거 이제 진짜 우리 말로는 거
그런 거. 끝나고 나서 말 이제 완전 말 놓는 거. 거. 알았어, 우리 좋아, 친구 할게요, 친구 할게요. 어.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어때요? 7712번님이 네. 할 수 있다. 신비감이 느껴서 그런지 언니는 막 수다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활력 넘치고 막 이 진짜 철없지를 김영철 씨를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왔는데 되게 어른스럽던데? 그럴 때가 좀 있고요. 아, 네. 네. 그 장면을 잠깐 들으신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구나. 대체적으로 철딱서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평소보다 텐션이 오늘 좀 낮은가? 뭐 그러면. 아, 문항 얘기가 있었구나. 네, 맞아요. 책 얘기 있으면 그때 잠깐 모시고. 네. 그때가 진중한 시간이고 그러면은 다 까불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계속 까불어 주세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갑이긴 한데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절친이 되면 더 좋은 취지로 우리 제작진이 살짝 네. 만들어 준 것 같은데 밸런스 게임을 한번 정해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절친이 될 수 있을지 네. 결이 맞는지 한번 해 볼게요. 좋아요. 밸런스 게임 3개 정도 그냥 쭉쭉 가볼게요. 네네. 일주일 뒤 휴가를 간대요. 좋아요. 휴가가 생겼어요. 호캉스 대 캠핑. 호캉스 캠핑. 좋아. 하나, 둘, 셋. 호캉스. 우리 절친이야. 하나 더 있어. 평생 한 분야만 읽어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대. 만화 대 소설. 만화 대 소설. 아, 어렵다. 만화 오케이, 소설. 오케이. 하나, 둘, 셋. 소설. 이제 하나. 미쳐. 이제 한 가지 언어만 더 배울 수 있다면 영어 말고 이탈리아랑 프랑스어야. 이태리 프랑스. 너무 어려워. 이태리 프랑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이태리어. 프랑스. 아, 이거 좀 달랐네. 그래도 우리. 아, 근데 잠깐 왜 이태리어예요? 이태리 밥이 맛있어서. 야, 이탈리아 진짜 좋아하거든. 나 왜 프랑스에요? 왜? 왜? 와인이 맛있어서. 이탈리아 와인도 괜찮아요. 그, 네. 프랑스 와인. 아, 그렇죠. 프랑스 와인이. 아, 근데 또 음식은 또 이탈리아 쪽이고. 좀 고민했어요, 진짜. 나도 고민했어.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카페 베르파보레. 그 뭐예요? 커피 주세요. 아, 이탈리아예요? 네. 건주께로 설탕도. 결이 달라. 나도 이탈리아 잘했으면 좋겠다. 아, 잘하지 않아요, 그냥. 이탈리아는 못하고 네. 영어랑 뭐 일본을 조금 하는데. 근데 아, 영어 너무 잘하죠. 아, of course. Of course. 3020번이 이 질문 뭐예요? 만화 때문에 남편분이랑 결혼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형규 씨랑. 네. 만화가 저희를 맺어준 중매. 만화방에서 만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전에 그 라디오 작가를 하시던 굉장히 발이 넓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99년도인가 98년도 그때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그 일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형규 씨 연애가 네. 준비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작가님이 친한 셀럽들을 다 패션쇼 하나에 모았어요. 그래서 쇼가 끝나고 고깃집에 뒤풀이를 하러 갔는데 제 앞에 마침 김형규 씨가 앉았는데 둘이 만화책 얘기를 시컷 너무 재밌게 한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둘 다. 그러면서 인연이 시작됐고요. 네. 그래서 막 이메일 주소 교환하고 막 그때 만화책 이메일... 사러 다니고. 천리야 나온우리 시절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시절이었습니다. 아, 어쨌든 뭐 우리 진짜 오랜만에 진짜 또 형규 씨랑 또 알아가지고 네. 결국 이렇게 또 친해지네요. 네. 결국은. 근데 여러분 사실 좌우림 씨가 오늘 네.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좌우림이 아닌. 네. 김유나 이름으로. 맞습니다. 이게 8년 만이에요, 여러분. 네, 8년 만에 김유나 5집이 나왔어요. 이름이 완전 강렬해요. 관능 소설. 관능 소설. 어떤 앨범이에요? 제가 좌우림을 이제 8년 동안 계속했어요. 좌우림한테 특별한 앨범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 앨범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렸죠. 근데 고잉홈 앨범을 만들 때부터 제가 스스로 아, 나 사랑 노래를 진짜 못 쓰는구나. 특히 왜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막 난 너밖에 없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그런 블링블링한 거. 네, 그런 진짜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안 나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랑 노래로 꽉 찬 앨범을 하나 만들어야지.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번에 만들었어요. 나왔군요. 그 이번에 더블 타이틀 곡이더라고요. 맞아요. 장미빛 네. 인생하고 종원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총 모두 몇 곡? 10곡 수록됐고요. 네.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하고 피처링이 다양해요. 네, 듀엣한 곡도 4곡 수록돼 있고요. 네, 누구 있죠? 일단 김필 아주 섹시한 노래 카멜리아의 김필 씨. 어허. 그리고 너무 안 평범한 남자 백현진 씨가. 근데 요새는 백현진 씨를 다 배우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걸출한 뮤지션이자 아티스트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백현진 씨랑 같이 또 한 곡 했고 있고. 이승열 씨랑 또 아주 어른스러운 사랑 노래 하나 있고 에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하이 씨랑 하이 씨도 있고 네. 아 그렇군요. 4001번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 유나 언니 이번 아~ 앨범도 역시나 모두 플레이리스트에 넣어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언니는 보통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하시는데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걸린 곡과 진짜 아~ 휘리릭 뚝딱 빨리 써진 곡 와, 뭔지 궁금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그렇죠. 가장 오래 걸린 곡은? 제일 오래 걸린 곡은 2011년에 멜로디를 써놓은 종원. 이번에 종원, 타이틀곡. 이번 더블 타이틀곡 네. 종원이. 이게 이 곡인데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글이랑 잘 안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글이랑 안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랑 잘 안 붙어요. 연주곡 같이. 아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영어였다면? 영어라도. 그러니까 언어가 언어랑 안 붙어요? 네 언어랑 안 붙어요. 그래서 좀 가사를 어떻게 쓸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마음을 좀 비웠더니 딱 정갈하게 가사가 붙어서 이제 붙었네요 결국. 붙었어. 그게 한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이게 12년? 12년 종원이 걸리고 네. 그러면 이거 진짜 휘리릭 네. 뚝딱? 아 이거는 또 행복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라는 곡이 있는데 저는 작업 모드에 들어가면 야 작업 하면 진짜 딱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새벽에 작업실에 앉아서 A마이너 코드를 짚었는데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이 그냥 아, 나 이래서 도입부 장인 나는 거야. 도입부는 도입부 장인 목을 바라는 게 이 곡은 진짜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한잔 하시면서 들으면 진짜 아하. 좋아요. 야 이거는 그 금방 거의 진짜 두 시간? 네. 오 네. 내가 지금 소름 돋는다 진짜. 네네. 그럼 이런 노래 영감을 어디서 얻어요? 그냥 기분? 아침, 영감은 새벽? 진짜 막 다 있어요. 어디나 다 있고.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완전 나올 수 있죠. 영철 씨 셔츠를 보면서도 나올 수 있어. 파자마. 내 남자친구, 내 남사친. 남사친의 파자마 입은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치. 거기서 그렇죠.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김혜진 님도 이번 앨범 진짜 강추해요. 모든 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서 맞아요. 지나가요. 이번에 많은 영화들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으려고. 유나 언니라면 당연히 노리고 곡 순서를 짰겠죠. 네. 덕분에 맞아요. 과몰입 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씨도 또 프로 과몰입 완전이죠. 그죠? 이번 체력 순서 짤 때 가장 네. 중점으로 둔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번에 A사이드, B사이드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앞면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사랑 그리고 약간 가상현실에서 영감을 받은 사랑들을 일부러 포진시켜놨고요. 내 친구 멋있다. B면에는 현실에 기반을 둔 사랑들. 이게 가상의 사랑이 꽉 차있었다면 또 이 앨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같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 요새 ENFJ 하잖아요. 네네. N하고 S처럼 하나는 네네. N 사랑, 아,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S 사랑 이렇게. 그렇다. 또 그런 해석을. 또 판타지의 사랑과 또 사랑이 아무리 또 판타지가 맞아, 아니거든요. 네. 현실 리얼이 맞아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8시 26분 26초가 됐습니다. 딱 퀴즈 가볼까요? 최근에 김윤아 씨가 8년 만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장밋빛 인생과 종원이 더블 타이틀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10곡이 수록된 이 앨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관능소설, 2번 관종소설. 하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래요. 네. 어텐션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모두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4부 더 재밌을 거예요. 친구끼리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목소리 하나만으로 목소리 듣는 너무 좋다 영철아. 지금 아까 제 노래를 들으면서 저한테 우리 김윤아 씨가 노래 계속해. 그래서 발라드하고 싶어 했더니 발라드와 어떤 그 재미난 그 사이를 하라고. 아 오늘 뭐 해결책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저의 목소리 좋은 것보다 우리 김윤아 씨가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듣는 사람에게 언제나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가수인데 오늘 3부 끝에 우리 퀴즈를 드렸잖아요. 정답이 뭐였죠? 무슨 소설이었죠? 제가 말하면 되나요? 네. 관능 소설. 약간 뭐 음탄 것 같은데요. 관능 소설. 뭐지? 혹시 관종 소설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마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노용식님이 관능 소설 역시 배우신 분답게 말씀을 감칠맛나게 주시네요. 아유, 용식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2771번이 문자 볼까요? 1번 관능 소설요. 2번 관종 소설은 저희 철파엠에서 만들어보죠. 그렇죠. 지켜보는 좋습니다. 걸로. 네. 자, 0502번님도 관능 소설. 유나 언니 완전 연락 캡숑 짱짱 좋아요. 나도 사랑한다. 예, 이거 약간 옛날 느낌인데요. 연락 캡숑 짱짱. 그죠? 약간 따봉 이런 시절인데. 3777번님도 1번 관능 소설. 오늘부터 두 분 정말 찐찐한 친구 되실 듯 행복하세요. 노래 나가거나 진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맞아. 서로 존중해줘 또 부분도 있고. 맞아요. 진짜 존경한다니까. 제가 더 진짜 아직도 건재한이 모습에 우리 유나 씨를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박정희님 1번 관능소사. 근데 유나 씨. 네. 어쩜 이리 그대로세요? 데뷔 때와 달라진 게 없어요. 완전 비결이 뭐예요?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충분한 수면. 보도 많이 잘 때 몇 시간까지 자요? 보통 한 9시간 정도 안 자면 기운이 안 나요, 좀. 와, 수면이었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미녀는 잠꾸러기란 얘기가. 어쨌든 잠이 모자라면 얼굴이 금방 해골이 되고. 8, 9시간이 중간 안 깨고 다이렉트로 자는 거예요? 잠깐 깨지만 그래도 자려고 노력해요. 와, 나 9시간에 제 주변에 9시간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보통 한 6, 7시간 아니면 많으면 7, 8시간이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영철 씨도 그렇고 깨있는 시간도 다 충실하게 보내겠지만 저도 이제 많이 자니까 깨있는 시간은 진짜 알차게 보내려고 해요. 잘 때 칼로리 소모가 된대요. 아, 진짜? 그때 빠지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살이 안 지치는구나. 정답 소개 된 분들께 김치 야야 짜짜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타이틀 얘기를 아까 좀 줘야 된 거 왜냐면 더블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정원 얘기만 좀 했었잖아요. 또 다른 타이틀곡이 네, 아까 장밋빛 인생. 장밋빛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과 이제 관능적인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곡인데. 그래서 그 글이 나오던가요? 결국 내가 이런 블링블링한 노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게 정말 화려한 사랑의 노래예요. 근데 이 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요. 영원히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좋겠네.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지는 장미꽃잎 같은 나날처럼 아름다운 것도 다 떨어져 버려요. 마지막이 없다면 무엇이 아름다우리. 사랑은 마지막 장면에 완성되리.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사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오래 안 걸렸어요. 영원히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좋겠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네. 이게 거의 완전 키 익스프레션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 노래의 화자는 영원히 사랑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생각하셨었어요? 제가 이번에 뇌를 속였다. 여러분 뇌는 잘 속아 넘어가요. 가상현실에. 근데 저는 도덕적으로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뇌가 필요해 나에게는. 그렇죠. 작곡가로서. 아, 그러면 이게 아까 판타지 A사이드인가요? A사이드. 장밋빛 인생은 A사이드 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밋빛 인생 한번 들어볼까요? 영원히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좋겠네.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 장밋빛 인생 듣고 여러분 궁금한 질문 계속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또 유나 씨를 알아가 볼 거예요. Song by 유나 김 장밋빛 인생. 김이나 장밋빛 인생 듣고 왔습니다. 와우. 우리 안수영님이 헐 도입부부터 미쳤다. 아침 드라마 도입부 같아요. 대박. 진짜.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딱 시작하는 데죠. 아니 이가연님이 장밋빛 인생 뮤직비디오에 한예리 배우님의 무용도 너무 좋아요. 네네.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주시고 직접 안무해서 또. 직접. 네. 아, 그렇군요. 한정우님이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잔혹 동화 느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잔인한 아름다운 동화 느낌. 다시 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멋진 사람. 그렇죠. 어떤 그 후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장별이님이 사랑에 관한 뮤지컬을 한 편 보내주세요. 사랑, 정열, 아픔까지 모든 걸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종호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한 잔 때려 먹어서 숙취가 있는데 장밋빛 인생 듣고 있자니 또 한 잔 땡기네요. 후 주템. 아까 불어도 중간에 들어갔어요. 네. 라비앙 로제 장밋빛 인생. 라비 로제.
아 정확한 네이티브 스피커. En français moi. En français moi. En français moi 무슨 뜻이에요? Hold me. 아, 날 잡아줘요. 네. 주 때문에 사랑해요. 네. 어 그렇군요. 라비안 로제. 로제. 키스미인가? 어 키스미. 오. 이야 좋습니다. 자 2580번님이 최근에 콘서트 하셨는데 네. 시간 없어서 못 간 게 너무 한입니다. 아 진짜요? 공연 또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또 갑니다. 8월 달에요? 네. 언제 언제죠? 8월 첫째 주 지금 금토일 예정하고 있는데요. 8월 2, 3, 4네요 금토일. 이게 제가 진짜 오래전부터 김유나 음악은 관객분들이 약간 아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얘기해주세요. 계속 많이 할 수 없죠. 이게 뭐 저의 실상일지도 몰라요. 한잔 하시고 음악을 들어야 지금 방금 들은 장미 PD 인생도 우리 윤정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술이 네. 약간 땡기 술을 그렇잖아요.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번 앨범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 공연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만 드디어 한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꾸역꾸. 우리는 마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무알콜 음료를 먹을게요. 난알콜 드시고 네. 우리는 마시면서 제목이 드시면서. 뭐예요? Summer Kisses, Winter Tears. A Summer Kisses, Winter Tears. 에비스 프레슬리 노래 제목인데요. 네. 이 곡도 이번에 연주합니다. 이 곡도 네. 있고 이번에 공연 제목도 장미... Summer Kisses, Winter Tears. 오, 네. 장밋빛 인생 종원 노래도 다 들을 수 있고. 아, 섹시한 노래들 위주로. 섹시한 노래들 위주로. 네. 약간 살롱 콘서트 같은 거거든요. 야, 끈적끈적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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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한 와인 네. 뭐 맥주 이런 거예요? 술 한잔 네. 하면서. 네, 네, 그렇죠. 3408번님이 네. 유나 언니 오늘 Summer Kisses Winter Tears 콘서트 티켓팅 하는 맞아요. 날이에요. 오늘 티켓팅 날이요. 4시간 4시, 기다립니다. 4시. 오, 오후 4시 하는 거예요? 오후 4시. 오, 7월 4일 자, 오늘 언니, 오후 4시. 늦으시면 자리 없어요. 네. 야, 오늘 타이밍 잘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됐대. 여러분 오늘 7월 네. 4일 티켓 오픈하는 날이에요. 유나 씨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싶은 분들 술 한잔 하시면서 Summer 네. Kisses Winter Tears 공연 보시고 싶으신 분들 8월 2, 3, 4니까 기억했다가 오후 4시에 마우스 블락에 티켓팅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연 때 커버곡을 이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이 너무 많으니까 커버곡을 할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팝이나 스탠다드 같은 거 좀 많이 부르고 이번에 여기서 저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연. 야, 근데 이제 공연 글 소개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네. 음악에 어울리는 술과 음료 그리고 서로의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초의 인터미션이 있는 공연. 네, 맞아요. 이라고 쓰여 네. 있는데 네. 인터미션이면 몇 분? 20분 정도. 그때 이제 딱 한잔 하실 수 있고 한잔하시고 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술은 본인 지참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티켓에 한 잔이 포함됩니다. 아, 한 잔 포함. 더 yeah. 추가하실 수 있어요. Ladies and gentlemen, including one drink, yeah, yes. not two yeah. drink, one drink.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진짜 우리 많은 분들이 콘서트 가셔 가지고 한 잔 하시면서 진짜 끈적하게 약간 김윤아 씨의 또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너무너무 친구야, 좋겠네요. 놀러와. 저도 갈까요? 8월 2, 3, 4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3198번님 이런 질문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저작권 부자 김윤아님. 네. 부정하네. 그거, 네. 그거. 요거 요거. 아니, 요새 다른... 여기저기서 너무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뭔 얘기인 줄 알고요. 저작권 뭔데요? 저작권 부자 일단 그 표현 자체가 창피 죽겠어요 아주. 아니 다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수많은 히트곡 중에 가장 많은 저작권을 받은 곡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김영철 씨, 철업디가 곡을 달라고 의뢰를 한다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 장르의 곡이 철업디와 잘 어울릴지도 네. 추천해 주세요. 오셔서 네네네. 들어보니까 일단 저작권 협회 여자 싱어송라이터 중에 가장 많은 곡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요새 그 얘기가 계속 자꾸 나와가지고 부끄러운데요. 가장 쏠쏠한 뭐, 곡은 뭐예요? 하여튼 열심히 계속 일해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쏠쏠한 곡은 뭐예요? 헤이 이렇게 마치 저 안 찾아봐요. 뭐죠? 안 찾아봐요. 아 진짜 안 찾아봤어요? 왜냐면 뭔가 알게 되면 사람이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문현답이다. 네. 저게 1위였는데 2위로 밀렸다고 이러면 괜히 예, 그러니까. 좀, 네. 그런 거 제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어허.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영철 씨가 곡 달라고 하면 좀 줍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계속 들었는데 되게 스탠다드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발라드보다도 조금 더 점잖은 거. 또 더 점잖은 걸로. 자, 발음도 좋으시니까. 그렇죠. 김윤아 씨 중에 노래 네. 느낌이 나랑 만약에 어울리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아, 그거 조금 이게 다 내 목소리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1집에 있는 Regret라는 곡이 있는데 혹시 모르죠? 한번 들어볼게요. 네. Regret 한번 들어보고 약간 제가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약간 느리고 아 진짜? 로맨틱한 거 해도 되게 잘하니까. 아, 여러분 Regret 검색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Regret, Regret. 아, 좋아요. 그러면 조만간 또 언젠가 한번 우리 김윤아 씨랑 또 작업하는 그날을 또 기다려보면서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코너 속에 코너 들어가 볼 거예요. 나만의 윤아 플레이리스트 윤플리. 저희가 철가루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김윤아 씨 솔로곡 중에 최고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아, 네. 많은 철가루들이 피카 노래를 들어볼까는데요. 궁금하다. 첫 번째 철가루 최고곡 들어볼까요?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자 우리 0120번님이 네. 문자를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0120님 언니 노래 중 저의 최애곡은 Going Home이요.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노래이기도 하고 걱정을 덜어내주는 노래예요. 매일 이 곡 들으며 퇴근하고 있습니다. 5120번님 문자 지금 보세요. 510 지금 네, 방금 왔었어요. 5120님 언니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힘들 때마다 언니 노래 들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들 때마다 잘 이겨내고 살아있습니다. 저도 막 비긴 어게인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유나 씨 막 노래하는 거 보면서 힘 네. 얻고 했던 네. 저도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 0807번님이 네, 유나 언니의 고잉홈 인생 제일 힘든 시기에 너무 위로받았어요. 승진 누락되고 퇴직할까 고민할 때 잔잔한 위로받고 결국 승진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얘기다. 여러분 우리가 축하드려요. 가끔 이렇게 3분 50초 3분 네. 10초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득 네. 이 노래가 뭘 나 네. 이 노래가 뭘 나 그렇게 위로해 주겠어 했는데 들었는데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갑자기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문자 받으면 네. 스프링 님도 네. 언니 가끔은 힘든 날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맞아요. 하기 싫은 날도 있고 누구에게도 속 이야기를 못 놓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언니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유라 씨도 속상한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술 얘기네. 저는 결국... 그냥 동료들과 술 한잔해요. 예, 자우림 멤버들하고 저희 밴드 멤버들. 그래서 네. Summer Kisses, 네, Winter Tears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참나. 아까 용철 씨랑 중간에 잠깐 광고 나갈 때 라디오에서 자꾸 맨날 술 먹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나 그래서 책을 내가 봤잖아. 내가 그 사람이 됐네 했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또 술로 위라도 받기도 하죠. 아, 그렇죠. 네. 가끔은. 자 고잉홈 이어서 또 철가루 픽한 김윤아 씨 최애곡 다음 곡은요. 눈을 감으면 뭉툭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도입부로 끝났죠. 이 노래는 김윤아만 해야 된다는 도입부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 하루님 문자를 먼저 읽어 주시겠어요? 네, 하루님 듣자마자 20살 때 만났던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때 듣네요 하셨네요. 이게 이제 영화 봄날은 간다 OST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고 네네네. 노래도 유명하고 네네. 다 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화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래서 김윤아만 네. 불러야 한다는 그 도입부란 제목이 요즘 쇼츠 영상에 쓰고 있는데 네. 이 곡도 가사를 직접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봄날은 간다 영화를 네. 미리 보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제작이 먼저 들어와서 썼더니 영화에 쓴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일본에서 그 DJ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라 2주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생방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런 때인데 마침 봄날은 간다가 한일 합작 자본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 일본 뮤지션과 한국 뮤지션이 뭔가 콜라보해서 주제곡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본 쪽에서 마츠토야 유미 씨라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 멜로디를 쓰고 이제 제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이 노래 녹음하기 3일 전에 알았어요. 3일 전에 이제 영화 3일 전에 한다? 노래도 처음 듣고 영화도 처음 봤어요. 이때 아직 개봉하기 전에 이제 편집본을 3일 전에 VHS 그 테이프에 담긴 거를 출장 가서 호텔방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빌려가지고 우리 예전에 비디오 보던 시절로 네, 그거 보고
출장 간 그 방에서 가사를 막 적고 쓰고 네. 직접 가사를 써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때 막 가사 입에 붙던가요 진짜? 그게 마감이 사람을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 내일 모레 불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썼습니다. 네. 문은홍님이 밥 먹는데 사람 왜 울려요? 울지마 울지마. 그리고 김명아님이 비오는 날 차 속에서 바다 보면서 오 이 곡 들으면 완전 짱입니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본인은 이 노래를 네 많이 불렀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불렀죠. 들어본 횟수보다 부른 횟수가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부를 때마다 저도 되게 좋아요. 이 노래는. 네. 아.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이게 좀 진짜 아련한 게 있어요. 그 신뢰가 되지 않다면 네. 혹시 아침에 라이브 부탁하면 그렇긴 한데 그 유명한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오! 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지금 뭐요? 이 노래 들어야 돼요. 네. 마지막 또 최애 곡이 또 있대요. 네. 뭐든 다 해볼까요? 네, 뭐든 다 해봐요.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 사겨주려 야상곡은 2045님이 픽해주셨어요. 네. 픽해준 이유가 독특해요. 2045님 제 최애곡은 야상곡이에요. 사실 듣는 것도 좋지만 제가 부르면 분위기가 있다고 다들 노래방에 가면 꼭 불러달라고 난리거든요. 한테 야상곡으로 축제 노래 자랑해서 우승도 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오, 대단한 야. 실력자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애창곡을 이제 저기 최애곡이라고 픽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유나 씨도 노래방을 가끔 가시나요? 아니요. 갈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합주실에서 노래를 하니까 예, 노래방 가서 노래할 틈이 없어요. 없죠 없죠. 네. 80235인데요. 저도 야상곡 좋아해요. 가끔씩 분주함 속에 저를 잊고 지내다가 정막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순간에 들으면 슬픔 속에 위로를 얻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위로 많이 받는 노래가 맞습니다. 시적이시네요. 문자들이 청취자분들도. 그렇죠. 네, 문자들이 또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네. 또, 또 가수분 또 맞춰가지고 또 문자를 또 주네요. 광고를 듣고 오네. 이원희 님이 이런 걸 보고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조현숙 님이 유나 씨 노래는 한국의 노래가 아니고 한편의 대작입니다. 어머나 너무 최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네. 대작품을 보는 아, 역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하영 님이 한 시간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유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안 돼요. 하셨는데.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꼭 오겠습니다. 아 새벽 3시 반에 네. 일어나서 네, 나 참 무슨 얘기인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메이크업하고 오신다는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어때요? 저랑 찐친 가능할까요? 완전 찐친하기로 했잖아. 해놓고 떠나지실 분. 알았어 알았어. 우리 8월 2, 3, 4 금토일 네. 공연합니다. Summer Kisses Winter Tears 네, 인터미션 술 가능하니까 아하, 여러분 네. 꼭 가보시고요. 오늘 오후 4시에 티켓팅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너무 친절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끝에 함께하면서 유나씨랑 해줄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오픈업 시칠 때는 치업 영칠이랑 유나는 이제 샤바라. Hello, hello, hello.